제가 이 제품을 만약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혼자 사시는 네 그런 자취하시는 분들 에어컨을 만약에 큰 거를 드리게 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거기다가 실외기까지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아예 일체형으로 제공을 하고 설치 자체도 되게 쉽다 보니까 만약에 이사를 자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것만 딱 떼가지고 옮겨서 장착하면 되니까 일단은 편리성? 거의 휴대성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죠? 더운 여름인데 에어컨은 필요하고 그렇다고 실외기까지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솔직히 부담스럽고 이럴 때 그냥 뚫려있는 창문에 그냥 에어컨을 달아버리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문형 일체형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실외기를 별도로 설치하기에 애매한 공간이라서 그래서 오늘 캐리어 창문형 에어컨 그것을 창문에 설치를 하고 사용해보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어컨, 이 에어컨이 어떤 에어컨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겠죠. 캐리어라는 회사 아시죠? 에어컨으로 이미 유명한 회사라서 제가 이거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캐리어라는 회사 기업 역사 자체가 118년이 되었다라고 해요. 뭐 이 정도 기간이면 성능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캐리어 창문형 에어컨은 1등급 인버터 제품입니다. 즉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이라는 소리죠. 특히나 이 제품은 으뜸 효율 환급 제품으로 이 에어컨을 구입을 하면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에 포함된 제품입니다. 자, 이 에어컨을 달려면 그냥 창문에다 다는 게 아니라 이걸 창문에 잘 고정할 수 있도록 브라켓을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라켓을 가지고 와봤고 브라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문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상단에 이런 식으로 그 여유 공간을 막아서 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보다는 창문이 좀 커야겠죠. 그래서 길이를 같이 재보게 되면 네, 가로 사이즈가 한 45cm 정도 되고 높이가 약 90c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에어컨을 구입하시기 전에 창문 사이즈가 맞는지 이 브라켓이 장착이 가능한지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나머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빠르게 설치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브라켓이 설치 가능한 곳에 네,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이 브라켓을 알맞는 공간에다가 네, 이렇게 설치를 해줘요. 쪽과 아래쪽에 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커튼이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위쪽과 여기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 커튼이 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옆에도 보시면 여기랑 네, 여기랑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공간들, 원래 이쪽 남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브라켓에 있는 패킹으로 네, 잘 막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에어컨을 설치할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네, 이렇게 끼우면 네, 이렇게 찰컥 소리가 나죠? 그러면 설치가 끝난 겁니다.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이 위쪽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나사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캐리어 창문형 에어컨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네, 엄청 간단하게 설치했죠? 실제로 그냥 브라켓 다는 것만 잘 달아주면 네, 에어컨은 그냥 갖다 끼우기만 하다 보니까 엄청 쉽게 설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견고하게 네, 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창문이 이런 식으로 열리니까 방범상 괜찮나? 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때는 이 반대편으로 오셔서 네, 이런 식으로 잘 고정을 해주면 문이 잘 열리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에어컨을 동작하기 위해서 이 리모컨을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네, 리모컨은 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기능들이 되게 많죠? 전원을 켜볼게요. 네, 이렇게 앞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오! 여기도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있어요. 오! 일단 처음에 키니까 자동으로 동작을 하고 여기에 기능들이 냉방 있고 제습 있고 그 다음에 송풍 기능까지 있어요. 이 모든 게 이 에어컨 하나에 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켰는데 키자마자 막 찬바람이 막 나와요, 진짜. 그리고 리모컨을 보게 되면 뭐 바람 세기 당연히 있죠. 단계 수가 8단계나 있어요, 바람 세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좌우 풍향 당연히 있고
취침 운전할 수 있고 거기다 예약까지 가능하다라고 해요. 이제 잠잘 때 또 불빛이 방해될 수 있으니까 LED 같은 거 컨트롤할 수 있고, 엄청 더웠을 때, 막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 덥잖아요, 그때 터보 운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 조용 운전도 있고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자체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풍향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시원한 그런 기능이 포함된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자, 그리고 캐리어 창문형 에어컨에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팔로우 미 기능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온도 센서가 포함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온도 센서가 어느 기준이냐, 에어컨이 있는 위치에 그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 기준으로 이 에어컨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컨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되게 더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리모컨에 있는 팔로우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 리모컨에도 온도 센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기준으로 이 에어컨을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혁신적이죠. 그리고 여름이 되면 뭐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습도 자체가 되게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곰팡이 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으로 뭐 제습을 하고 막 에어컨을 돌리고 하면 당연히 없어지겠지만, 여기에는 그거와 더불어서 셀프 클리닝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곰팡이들을 억제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신박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창문에 이렇게, 네, 간단하게 설치를 하고 엄청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아, 이런 좋은 에어컨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제품을 만약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혼자 사시는, 네, 그런 자취하시는 분들, 에어컨을 만약에 큰 거를 드리게 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거기다가 실외기까지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아예 일체형으로 제공을 하고 설치 자체도 되게 쉽다 보니까 만약에 이사를 자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것만 딱 떼가지고 옮겨서 장착하면 되니까 일단은 편리성? 거의 휴대성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1인 프리랜서나 아니면 1인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에어컨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시원한 바람만 나오면 되는. 네, 그때 뭐 창문이 당연히 있으니까 창문에다가 이런 제품들 쉽게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꿀팁 하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렇게 호스가 있어요. 이 호스를 뭐 항상 연결해놓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고층이다 보면 이거를 그냥 호스를 연결해놓으면 그 에어컨 물이 있잖아요, 응축수라고. 그게 막 바깥으로 떨어지게 되면 막 사람들이 지나가다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그 에어컨을 장기간 사용할 때 그 응축수가 조금씩 쌓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LED 창에다가 FL이라고 떠요. 그럼 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응축수가 가득 찼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만 물을 빼주면 됩니다. 이때는 제품 후면 하단에 있는 그 배수구의 고무 마개를 열고 이 배수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뭐 큰 물통 같은데, 네, 그렇게 빼주면 이 에어컨을 아주 잘 활용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캐리어 창문형 에어컨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